신세계그룹 이명희, 정용희, 청년 희망 펀드 60억 기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이 청년 희망 펀드에 사제에 60억 원을 기부한다. 신세계그룹은 11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 희망 펀드에 이 회장과 정 부회장이 사제에 60억 원을 출연한다며 그룹 임원진도 4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기업이 곧 사람이란 선대 회장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인재 양성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경영의 근간으로 여겼다며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일자리를 늘려 사업 보급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여겨 사제를 출연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신세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꿈과 열정을 갖고 희망의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래 세대가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차세대들이도록 성장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회장과 정 부회장이 흔쾌히 기부를 결정했다고 그룹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신세계그룹의 인문학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지식향연의 기조연설자로 나설 만큼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관심을 보여왔다. 신세계그룹은 투자 및 고용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4년 초 그룹 청사진인 비전 2023을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3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17만 명의 고용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세계그룹은 2013년 1만 2천 명, 2014년 1만 3,500 명에 이어 올해 1만 4,500 명을 신규 채용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은 청년 창업 지원 센터인 신세계 드림 팩토리를 메사 빌딩에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세계 드림 팩토리는 패션과 디자인 분야에서 청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인재들에게 창업 업무 공간과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디자이너, 바이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청년 창업가에게 인큐베이팅, 브랜딩 작업 등을 조언한다. 창업 후 안정적인 판로 개척도 도와줄 예정이다. 신세계 드림 팩토리는 신세계 DF가 서울 시내 면세점 유치 심해사 빌딩에 도입기로 한 국산의 힘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